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주식 원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종목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가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예전처럼 우리가 시장의 추세를 잘 맞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수익을 거뒀다면 이제는 좀 심리적인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유발이 되면서 이 장중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버티기는 좀 하반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반기도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센 시장이었기 때문에 롤링은 길어요. 조정은 길고 상승은 짧은 시간에 움직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어지는 시장의 주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종목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반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도 장중 변동성이 되게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한 우리가 종가 매매가 예전에는 잘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종가 부분에 시세를 많이 줬던 종목을 매매를 붙여서 아침에 파는 이런 전략이 시장에 잘 맞았는데요. 예, 최근의 트렌드는 연속성이 없어요. 오늘 급등했다가 오늘 상한가 갔다가 내일은 막 20%씩 빠지고 막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센 종목의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잡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7대 3의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변동성이 센 종목보다는 대형주 1등부터 200,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사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이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7대 3의 법칙 이거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요.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님들이 총 출전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 5시 반까지 5분의 멘토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하반기 전략을 말씀드리니까요. 많은 분 참여하셔서 오늘 좀 많이 하반기 전략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5번째로 나오고요. 4시 50분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우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RS 오토메이션이고요. 네. 매수가는 18,800원이요. 아, 이것도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여서 많이 움직였던 건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8,800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 비중이 40%요. 아, 이거 쫙 밀렸죠? 꺾였다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첫 번째 이제 거래가 매집이 돼 있냐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네. 신용이 많냐 없냐. 그다음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 종목도 신용이 많아요. 아, 7%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출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제가 저번에도 메시지를 드렸다시피 신용 물량 많은 종목은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게 장중 변동성이 되게 세요. 여기도 6% 빠졌고 이틀 만에 7% 빠졌고 뭐 14%가 이틀 만에 빠져버렸어요. 되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고 이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하반기는 더 힘들어져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수익 내는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게 이제 하반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더 어려워져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트레이딩을 못 한다면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하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목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손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손절. 그다음에 이제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특징이 어떤 건지, 현금은 어떻게 도는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아요. 이 본질적인 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뭐 로봇 관련주, 로봇의 이슈가 될 때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신용이 많지 않았다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버텨서 가면 되는데요. 신용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중도 네네.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옆에 횡보하는 거 있죠. 횡보라 그래요. 횡보라 그래요. 이거 횡보했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가격들은 위로 치지 못하면 얘는 밀려요. 횡보한다는 건 두 가지 변곡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죠. 네. 그죠? 횡보했었잖아요. 근데 위로 못 친다고 밑으로 밀려요. 그게 이제 5일선 매매라 그래요.
5일선이 깨지면 이런 종목들은 이 변곡 라인에서 손절을 빨치고 나와버려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손을 많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보하는 자리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우상향이라 그러잖아요. 옆으로 횡보한다는 네. 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네. 아래로 갈 확률이 더 많았던 게 여기 보면 신용 물량이 7.58 정도 되기 때문에 밑으로 주가가 시장이 좀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눌름이 세니까요.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얼른 팔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18,000원까지 올라와요. 그때 파시면 돼요. 18,000원까지요?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 살 때는 어떻게 사냐면 여기 보면 7.5% 이제 신용 물량을 꼭 보세요. 코스닥 시장을 이제 주식 매매할 때는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아니 9조 정도가 네.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매매할 네. 때는 신용 물량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호가 있죠. 네. 여기 비중이 40%인데요. 여기 봐봐요. 호가 보면 네. 뭐 8주, 뭐 10주, 막 100주 막 이러죠. 네. 이 종목은 1,000주 이상 사면 안 돼요. 아. 이제 다음에 사실 때는 이게 이제 이 종목의 사이즈예요. 이거 보면 31주, 5주, 40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 호가를 보고 그 물량을 맞춰야 돼요. 그게 사이즈예요. 내 옷 사이즈랑 똑같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옷 사이즈는 네. 얘는 1000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1000주 이상 사면 힘든 종목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더 물타기 해버리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요거 호가 보고요. 아, 이건 얼마 정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양만큼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사면 치고 안 되는 네. 종목이에요. 네, 알겠죠? 네. 예, 한 번 더 보니까 18,000원 되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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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네, 종목이세요? 네. 차페론요. 매수가 비중은요? 2,000원에 25%요. 얘도 되게 힘든 종목인데 쉬운 종목 아닌데 네. 그죠? 네네. 근데 자꾸 이 사신 이유가 뭐예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싸서? 네, 뭐 면역 신약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살 때 위치라 그래요. 위치라 네. 그래요. 위치가 좋냐 안 좋냐 이걸 먼저 보거든요.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다음에 네. 실적은 볼 거 없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역배열이라 그래요. 이 배열 자체가 봐봐요. 어때요? 역배열. 나 떨어지고 네.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나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나 사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역배열이라는 건 내리막길이에요. 이 캔들 위에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내리막길 이렇게 쭉 내리막길. 그죠? 계속 내리막길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네. 뭐가 있어요? 거래가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500억. 500억. 되게 작은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거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요. 여기. 네. 예,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세력이라 그래요. 이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눌러놨어요. 근데 눌러놓을 때 네. 한번 보는 거예요. 눌러놓을 때 어때요? 거래가 어때요? 줄었죠.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이 선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를 줄까요, 안 줄까요? 여기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네. 매매를 하면 되냐면 요거 2,500원 있죠. 네. 요 단기까지 매매 트레이딩 하고 나오면 돼요. 요 공간. 아, 2,500원까지는 갈까요? 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네. 왜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좀 팔아야 되잖아. 아니 아니. 여기 이제 여기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여기 이 돈이라 그래요. 여기 돈이 들어왔죠. 네. 근데 이 물량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근데 안 나갔는지 보세요. 여기 위에 거래가 많이 있죠? 네. 그럼 여기 얼마예요? 2,500원 라인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이게 세력 단가라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손해공 아니에요, 놀린 거예요. 물량을 밑에서 받은 거예요. 주가를 네. 이렇게 빠지면 개인들이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팔죠, 못 버티죠. 못 버티죠. 근데 어때요? 거래가 네. 없죠. 근데 이들이 팔았다면 네.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았다면 이 거래가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빠질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어때요? 개인만 판 거예요, 이거는. 이 세력들은 네. 나가지 않았어요. 이 큰 물량이 나갔다가 하면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건데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 네.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2,500원까지 네.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수익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팔아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네. 때 장중에 막 한 10%, 15%씩 빠져요. 네. 근데 한번 올라올 때도 상 붙어요, 안 붙어요? 상 붙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한 번 더 팍 네. 들어올리잖아요. 그럼 딱 팔고 나오면 돼요. 아, 네. 그렇게 단기 매매해야 네. 돼. 이런 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잘 팔아야 돼. 그러니까 욕심부리면 안 돼요. 네, 그러려고 들어갔어요. 잘하셨어요.
아, 네. 근데 조금 이게 미스인 건 뭐냐면 5일선 깨질 때 사서 그래요. 아, 네. 여기 5일선 이제 다음에 이게 단기 매매할 때는 5일선 있죠. 네. 5일선을 굳게 쳐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굳게 쳐보면 어때요? 5일선이 어때요? 꺾이면 주가가 많이 빠지고 5일선이 틀면 어때요? 움직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네. 사신 가격대 봐봐요. 꺾이는 자리죠. 꺾였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롤링이에요, 네. 롤링. 근데 얘가 이제 네. 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힘은 얘예요.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네. 돌려서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팬입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콜마 BNH. 아, 그냥 홀딩 아닐까요? 아, 정말요? 왜요? 아, 산지가 좀 홀딩. 아, 그래요?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제. 국민 미사운드에서 국민주가 됐던 게 화장품이잖아요. 네. 어, 하반기에도 되게 좋아요. 하반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끌고 가야죠. 매수가 비중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주시겠어요? 22,500원에 10%예요. 오래되셨나 봐요. 그죠? 네. 어,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이제 네, 움직여요. 네. 이제 좀 더 사세요. 아, 지금 더 살 수 있어요. 아, 지금 말고 여기 딱 보면 이제 이게 네. 이제 축매매라 그래. 축 해 봐요. 축. 콜마 BNH나 그다음에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스 어 뭐 이런 것들은 하반기 되게 좋아요. 어 이게 하반기까지 연결되거든요. 그 실적 베이스도 하반기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축이라 그래요. 어 여기 보면 이제 기둥 하나 세웠죠. 이게 기둥이라 그래. 기둥 해봐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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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거래 들어왔죠. 네네. 근데 여기를 롤링이라 그래요. 이제 조종이라 그래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이 거래가 어때요? 네. 쭉 밀리죠. 쭉 밀렸어요? 네. 그죠. 네네. 밀렸죠.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다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직 거래가. 그쵸, 맞아요. 그럼 이제 조종을 어디까지 주냐면 거의 다 보면 이 중간값 있죠. 이 축을 만드는 이 중간값까지는 조종을 줄 수 있어요. 이 기둥의 중간값. 여기서 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4일 정도 음봉 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있잖아요. 양봉 하나 들어오면 다시 꺾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밀린다 그러면 17,500원 정도에 10% 더 사고 그냥 꼭 홀딩해서 가보세요.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25,000원. 올 연말. 25,000원까지 가요. 예. 이 정도면. 왜 그러냐면 이 고점 있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에 딱 중간 언저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24,000원, 25,000원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거든요. 요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걸 누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예, 들어올 겁니다. 여기 봐봐요. 기관 막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죠? 예, 왜 그러면 이걸 이제 기관들이 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시그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25,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손에 안 보고 나올 거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아,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해보고 네, 감사합니다. 팔 필요 없어요. 그래, 단가를 좀 낮춰도 되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네. 17,000원이나 17,500원 밑으로 온다 그러면 사가지고 홀딩해서 가져가자. 이런 코멘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라요. 알겠죠?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Y랩. 예,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에 20%요. 어, 주식 잘 모르시죠? 최근에 그 뭐야 이 방송 보고 그 네. 샀거든요. 어, 방송 보고 샀어요 이거를. 네, 어, 그래가지고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내리찍었거든. 그건 이제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이제 재료 소멸이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이제 일정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이 뭐냐면 어, 뭔가가 기대가 있으면 주가가 꼼틀꼼틀 되죠.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Y랩은 이제 웹툰, 어, 나스닥 상장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기대감에서 이슈가 딱 돼버리니까 주가가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선생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집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요. 막 올라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 네. 완공되면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안에는 거품이 있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쭉 올라가다가 이제 지하철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기대감이 쭉 수그러들어요. 가격이 다운돼요. 바로 그 논리예요.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서 그 기대가 시장에 알려지면 급락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멘토님, 그러면 이걸 저 바닥이 얼마쯤 지지 라인을 보면 될까요? 이게? 지금 바닥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바닥은 이제 우리가 캔들이라고 봐요. 이제 바닥을 우리가 딱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시그널을 보는 거죠. 근데 시그널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난 좀 더 밀릴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좀 더 밀리면은 네. 좀 더 매입을 하려고 그러거든. 좀 기다렸다가. 예. 그게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얼마 정도 좀 내리면은 좀 기다렸다가 좀 타가지고 금액 어느 정도 오면은 적정 가격에서 팔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건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잘못된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단가를 낮추려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네네. 공포 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심리가 어디냐면 여기서 50%까지 빠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50%면 17,000원에서 지금 40몇 프로 빠졌을 거예요. 그죠? 이제 평균 네네. 내가 매수해서 떨어진 가격이 보면 한 30-40%는 더 빠졌을 거예요. 그죠? 네네. 지금 한 39% 빠졌거든요. 17,000원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단가를 낮췄다고 그러고 여기 50% 빠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선생님이요. 내가 더 샀는데 더 빠져서 50%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어떤 생각이 네네. 들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압박이 올까요? 심리적 압박이 팔 것 같은데. 예, 올 것 같죠. 예. 그게 50% 넘어간다고 네. 생각하면 어떨까요? 팔겠죠, 그죠? 네네. 예,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주가라는 거는 이제 조종이라고 그래요. 깊게 들어왔을 때 반등이 들어올 때 사는 거예요. 단가를 낮추려고 움직임이 시그널에 나올 때 사야 기다림이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닥이 안 나왔어요. 더 밀릴 수 있어요. 9,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얼마에? 9,000원? 9,000원 깰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신규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네. 그 멘토님 말씀하신 걸 기다렸다가 좀. 근데 왜 얘만 보세요? 아니, 종목이 하루에 3,000개를 돌아가는데 왜 이 종목만 보고 계세요? 왜 이 종목만 짝사랑을 할까요? 왜 그러면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요. 얘만 보여요. 얘만 어떻게 탈출하려고.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이 종목으로 살 거를, 추가할 거를 좋은 거 사면 더 이렇게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니 이 종목만 보고 계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착시. 그럼 멘토님, 예. 요거는 뭐 여유 있는 자금이라서 네. 쭉 이렇게 뭐 기다렸다가 이게 뭐 얼마 정도 좀 이렇게 이게 좀 중량적으로 시간 오래 걸려요. 신규주는 네. 신규주라 그래요. 신규주는 보통 네. 사이클이 2년 주기예요. 2년 동안에 조정 줘요. 올라갔다가 이제 2정 정도 조정이면 이게 이제 2023년에 조정 줬기 때문에 올해 연말은 가야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간 타임으로 보면 얘는 이제 저점은 얼마냐면 7,000원 라인이에요. 거기까지 찍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한 번 더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회복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당분간은 이런 낙폭에 있는 종목들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밑으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네네. 연말쯤이라 이렇게 되면 한 얼마 정도 좀 이게 좀 올라올 확률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언제? 우리 선생님한테 연말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맞춰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멘토님 내가 12월 30일에 내가 얼마 벌까요?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 종목을 본다 좀 우리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거든요. 예측이 틀리면 빨리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예측은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더 사지 말고요. 반등 들어오면 원래 종목을 손절하고 나와버려야 돼요. 이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급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14,000원 되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예. 이거 더 사면 안 돼요. 이거 더 밀릴 수 있어요. 이제 기술적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우리가 공을 아파트 1층에서 떨어뜨릴 때하고 20층에서 떨어졌을 때하고 크기가 어때요? 탄력의 변화가 다르죠? 그럼 여기는 20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빵 치고 올라와요. 그 탄력이 있을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3,000원쯤 돼서 그냥 팔고 종목 교체하고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시장 종목 좋은 거고 업종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을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냥 종목 교체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에코앤드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7,000원에 10%요. 아, 그래요? 이것도 되게 움직임이 되게 싸나운 종목이에요. 정부채 쪽으로. 예. 예. 이게 변동 엄청 심해요. 심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게 딱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게 하루 종일 예, 막 예, 움직임이 예, 되게 세고 막 이러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응을 잘 못하면 손해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점과 고점 있죠. 예, 예. 그죠? 저점에서는 어디가 되게 중요하냐면 중간이 되게 중요하고요. 고점에서는 얼만큼 빠졌냐? 되게 중요해요. 그거 만나는 교체점이 50%예요. 여기 보면 이 종목이 어때요? 여기 고점과 저점에 딱 어디예요? 50% 딱 있죠. 중간에. 네. 가격이 되게 애매한 가격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뛰어넘으면 위로 많이 열려요. 뛰어넘는다 그러면 여기서 레벨업이 되고요. 못 넘는다 그러면 밑으로 또 빠져요. 그 변곡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 있잖아요. 여기 계속 빠지잖아요. 여기 봐봐요.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보면 여기 자리나요? 55,000원? 예, 요 나이.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1차 반등은 끝난 구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 주식은 중간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가 나면 위로 확 열리겠지만 시세가 안 난다고 밑으로 쭉 빠져요. 그런 변곡 라인에 사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또 신용도 많아요. 신용 물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한 4%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요 나인 6만 원 나인 한번 밑으로 밀렸다가 한 번 더 들어 올릴 때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아, 6만 원에요? 예,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런 자리겠잖아요. 여기 보면 이 고점 대비 고점, 저점, 이 중간값 있죠. 여기는 사지 마세요. 예.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시세가 가장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1차 반등이 끝났다라고 해요. 50% 이제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반등이 끝났어요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서는 조정의 구간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 자리가 되게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예 돌파를 하거나 아예 눌림목에서 잡아야지 이 중간에 잡으면 손해가 많아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러면 내 매수가 위에서 팔고 일단 지켜보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예, 빠질 거는 49,000, 5만 원 초. 아, 그러면 그때 오면은 추가 매수. 아, 하지 마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있는 거 잘 팔고 나와야 돼. 하지 마세요. 응. 예, 여기 변곡 라인이라 한번 치더라도 이거 못 올라가면 밑으로 쭉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반등 들어오면 네, 6만, 5만, 내 매수가 위에서 팔면 돼요. 그때 좀 파시고 응, 여기를 넘어가는지 보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사도 돼요. 여기를 못 넘어갈 거예요. 네. 쉽진 않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저 AP 위성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9,200원에 10%요. 제가 멘토님, 네, 이거를 4월 12일에 네, 샀어요. 아, 2만 네, 원을 보고 샀는데 바로 네, 밀리길래 손절을 했어요. 아, 네. 근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갔고 5월 네, 10일에 네, 다시 산 거예요. 이번에 22,000원을 보고 또 빠졌죠. 아니요, 좀 올라갔죠. 근데 지금 5월 10일 네, 이후로는 좀 네, 올라갔는데 이제 네, 이번에는 22,000원에서 팔아야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일선 깨지고 막 해도 지난번에 보니까 다시 올라오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손절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막 밀리는데.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이걸 이게 이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패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뭐 AP 우성은 뭐 다 아시겠지만 말 안 해도 뭐 우주항공 쪽에 붙어갖고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슈가 붙어갖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네, 봐봐요. 여기 보면 뭐가 많아요? 단봉들이 많죠. 봉들이 네, 짧죠, 이거. 그죠? 네. 그다음에 거래가 없죠. 그다음에 네, 또 신용이 있죠. 네. 지금 여지까지 제가 지금 2시간 정도 상담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네, 상담원 건 다 뭐가 많냐면 신용이 많아요. 그렇게 신용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이 많다는 거는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 종목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패턴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 앤 드림도 마찬가지고 딱 여기가 어디예요? 중간값이죠. 이렇게 딱 여기가 네, 2만 원이 어디예요? 중간이에요. 그죠? 네. 이 중간값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그죠? 중간에서 계속 밀리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2만 원에서 한번 밀려버리고 그죠? 여기서 한번 또 밀려버리고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딱 들어 올렸죠? 근데 어때요? 장 때 음봉으로 끝났죠? 16%까지 올랐다가 종가에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리바운딩이라 그래요. 주가가 빠질 때는 하락파동을 만들 때는 한번 이렇게 팍 들어왔다가 밀려요. 아... 무조건 그래요. 한번 중간가 몰려. 그래서 주식은 한 번은 팔기를 줘요. 꼭 한번 줘요. 네, 내려가더라도 좋아요.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만들어서 한번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 안 맞으면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예요? 16,600원에 네. 혹시 오면 팔까? 예. 네. 아니. 안 와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16,600원도 어려워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거래가 없잖아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없잖아요. 이쪽은. 없어요. 예, 거래 봐봐요. 거래가 안 들어오죠. 이거는 팔라고 들어온 거고 끌어당겼다가 네.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개인들 이제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또 산 거잖아요. 또 이렇게 들게 돼요. 근데 이게 종가에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5일선 깨지면 손절이에요. 그다음에 최고 21선. 그래서 이런 종목은 21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21선 딱 굵게 해놓고요. 얘가 이제 5일선은 뭐 단기 매매라고 보면 이제 추세는 단기 추세는 21선 가지고 흔히들 많이 봐요. 이렇게 봐봐. 이거 깨졌죠. 그럼 매도야 그냥. 21선 들어가잖아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21선 깨져 있는 종목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5일선, 21선 데드클로스 무조건 손절하는 게 나아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이제 돌려 올릴 거예요. 그럼 16,000원에서 16,500원 오면 팔고요. 여기에 이제 밀어 두지 마세요. 이 종목 안 맞아요. 우리 시청님하고 알겠죠? 근데 멘토님, 네. 그 16,000원하고 16,500원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안 들어왔잖아. 이제 거래가 없어요. 움직여야 이게 돈이 들어와야 움직이잖아요. 그런 시그널이 없어요. 네. 예, 기술적 반등은 16,000원에서 16,500원 거래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보고 잘 파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볼 때는 꼭 신용 물량 꼭 체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오늘 이데일리 대강연회가 있습니다. 저 아닌 우리 여러 멘토님들이 나오셔서 1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하반기 전략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본사 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4시 50분부터 제 차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려면 4시 50분까지 강연의 장소에 오시면 되고요. 내일은 대전에 내려가요. 그래서 하반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이제 아까 1부와 2부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이 장중 변동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더 심하게 이루어졌고 코스닥 시장은 매번 얘기했지만 오늘 1부, 2부 내내 코스닥 종목을 상담하는 거는 다 신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용이 많다는 거는 뭐 어디서 뭐 추천하거나 우리 개인들이 뭐 SNS를 통해서 물량들을 많이 들어와 있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우리가 코스닥 매매할 때는 절대 신용이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신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적으로 볼 때는 5%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시장이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5% 이상 뭐 8% 뭐 9% 이런 종목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하반기는 정말 더 변동성이 세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버티기는 너무 어려우니 꼭 신용 물량을 체크하자. 코스닥을 매매하신 분들은 꼭 사기 전에 신용의 물량을 체크하자. 신용의 물량을 보는 걸 모른다? 그러면 이 종목의 신용이 얼마나 돼요? 증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기. 그리고 사기.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어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내가 그때 2년 전에 대한제약품 100% 사갖고 다 팔아먹었거든요. 아, 예, 예. 2년 전에. 어느 종목이세요? 지금은 저 와이엔트에. 폐기물이에요. 예, 폐기물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7,400원에 100%예요. 잘 사시네요.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잘 보시는데요? 이 계절 테마잖아요. 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장마가 오고, 장마가 오면 예. YNT, 인선 ENT, 뭐 폐기물 업체가 예.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작기 때문에 파세코, 유닉스 계절 테마가 움직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장마가 시작되면 이 폐기물 업체가 움직여요. 그때 이제 시즌 테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잘 하시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유, 얼마 정도 해서 매도하면 낫겠냐 싶어서. 얼마에 매도하고 싶으세요? 목표가 한 만 원 정도. 아,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아, 네네. 아,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9,500원, 9,000원, 9,000원에 9,500원 라인에 매물이 좀 많이 있어요. 깊어요, 매물이. 매물이 많다는 거는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많이 이제 물려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손해를 많이 보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비가 뭐 강하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면 돼요. 비중이 또 100%이기 때문에 얼렁얼렁 수익 났을 때 챙겨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는 9,000원, 9,500원 라인을 넘는지 보고 우리가 매도하고요. 이거는 5일선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면 돼요. 팔고 나와야 돼요.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만약에 5일선을 쭉 뽑다가 5일선 깨잖아요. 그럼 바로 수익 챙기고 나오세요. 아니면 또 오래 걸려요. 타임 놓치면 정말 또 다음 여름까지 기다려야 돼요. 장마 때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되게 좋아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돈도 많이 벌고 실적도 좋은데 그렇게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그 재료가 이제 발생됐을 때 강하게 들어올리면 5일선이 깼다 그럼 수익 바로 챙겨 나와버리세요. 알겠죠?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쭉 차고 올라갈 거예요. 1차 목표는 9,000원, 9,500원 이렇게 우리가 보고 대응 한번 해보세요.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사자 매수가 비중은요? 29,200원 15%입니다.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단기 장기. 이걸 대표님 29,500원에 조금 샀다가 3만 600원에 물타기를 했다가 어제 27,300원에 또 물타기를 조금 해가 15%인데 이게 잘못 들어갔나 싶어서 그래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이거 윗조정 아래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거 우리 다 알게 좀 태양광 업황은 좋진 않아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진 않은데 이제 이 종목 신재생 에너지를 움직이냈던 이유는 최근에 보면 여기 23,000원부터 35,000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슈가 되면서 원전하고 태양광 쪽이 이제 한번 매기가 붙었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그다음 전기 인프라 전력 변압기 이런 섹터가 잘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종이라고 하는데 이번 그 태양광 쪽은 연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패키지라 그래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원전이 붙고 그다음 태양광이 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35,000원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차트 일봉을 보면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왜 볼 때 대형주는 뭘로 보냐면요. 이 추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돈 가지고 봐요. 이건 가격 위치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 이제 이런 아까 추세대를 많이 보거든요. 추세대를 많이 봐요. 가볍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위치 매매를 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위치 매매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가격이 지금 어느 위치인가 이렇게 보세요. 가격이 좀 비싸요, 싸요? 싼 편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저점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제일 최저점 11,300원 그거 말고 만한 5,000원 정도. 여기 잘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단기 저점은 얘는 22,000원이에요. 여기가 저점이에요. 저점 구간이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주봉이라 그래요. 주봉이 보면 여기 보면 22,000원 찍고 그 다음 달에 뭐가 들어왔어? 봉이 들어왔죠? 이게 외바닥이라 그래요. 외바닥. 이게 무슨 바닥이냐면 외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만들 때는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가격이 많이 조정이 줬잖아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주기를 보면 2년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왜 지금 자꾸 최근에 빠져요라고 하는 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었다가요. 대형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의 중간값 있죠. 여기까지는 네.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중간값이거든요. 이 단기 네.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 여기까지는 놀링했다가 다시 이렇게 끄고 올라가. 이게 뭐냐 보면 엔파동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형주는 위치가 싸다 그러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꺾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엔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양봉이 하나 나오면 다시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얘들은 추세는 가격이 싼 곳에서는 추세를 보는 게 아니고요. 가격의 메리트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다시 엔차로 꺾어서 3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3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 둘, 여기 3개. 그래서 3,000장을 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중간값 조정이기 때문에 바닥까지는 내려가오진 않을 거예요. 월요일에 양봉 하나 들어오면 다시 꺾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가격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추세를 보는 거고요. 가격의 저점에 있는 공간에서는 바닥을 한번 더 잡으려고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해요. 이 가격이 싼 건가 해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35,000원까지 네.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알겠죠? 예. 네, 송공수 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일진하이 솔루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29,500원에 10%. 일진 관련주는 거의 다 보면 뭐랑 연관이 돼 있는지 아시죠? 네, 수소차. 수소. 네, 수소 네. 경제라고 얘기하죠. 수소 쪽에 많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수소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맨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이제 네. 수소는 이제 이슈가 되기보다는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되게 어려워요. 수소 산업 자체가 맨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연료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원전 다음, 네. 원전 태양광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를 누르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한 매매도 어렵고요. 그죠? 되게 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사신 지 좀 되셨나 봐요. 네,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 오래됐나요, 이거? 아, 오래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네. 수소 저기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을 타기를 좀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좀 지난번에 한번 이민멘토님한테 상담했는데 네. 2만 1,000원 정도에 오면은 네. 물을 한번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저는 네. 이게 이런 우리 종목은 뭐냐면 이게 신규주라 그래요. 네. 이게 신규주죠. 신규주라 그래 이런 거. 신규주는 이렇게 조정이 되게 깊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업황은 수소 업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책적으로 스탠스가 아니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이라 그래요. 이거 보면 네. 이 거래량은 이 거래량 이거 봐봐요. 이게 호가라 네, 그러거든요. 거래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죠. 거래 없는 네. 종목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게 주고 인기가 없어요. 인기 있는 게 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인기가 네. 있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동해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쪽 식당은 막 사람이 줄이 쫙 서 있어요. 근데 옆집은 옆에는 이 식당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줄 쓸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집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네. 그래서 네네. 곱빼기를 드신대. 맛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나는 곱빼기를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추가 매수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인기가 없는 곳에서. 아니 파리만 네. 있는 집에서 곱빼기를 먹어도 맛이 없는데 사람이 줄이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네.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말아야 되겠네요. 네. 똑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21,000원에서 28,0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시세를 쫙 네. 냈죠. 그러면 여기서 5일선이 네. 꺾이잖아요. 5일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각이 네. 갑자기 높아진 건 5일선 깨지면 손절하고 나와버려야 돼요. 수익을 챙기고 네. 나오고. 팔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5일선 꺾이잖아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네. 21선이라고 그래요. 21선 깨진다? 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빨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일선, 21선 깨지는 것들은 우리가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구나. 굳이 좀 더 사지 말고 더 샀다고 네. 단가 낮춰가지고 안 움직이면 답답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팔아야 돼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없다는 것들은 분명히 얘기하자면 시세가 안 나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종목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오면 종목 팔고 나오시고 종목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24,000원이요? 네, 24,000원, 2,000원, 4,500원 그때까지 보고 올라온다 그때 전화 주세요. 아, 그때 네. 사야 돼요. 사더라도요. 예, 얘는 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24,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배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종목이요? 80이요. 아, 몇 시간 비중은요? 14,900원이요, 5%. 아, 그래요? 어, 최근에 샀어요? 네. 아, 이게 딱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정말 속 썩었잖아요. 한 2년 네. 내내 막 속 썩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뭐 화신, SL, 그죠? 예, 그다음에 서원이와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거는 이 현대차 인도, 인도에 네. 대한 이슈가 되면서 부품단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반등이 네. 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네. 거는 이제 중간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1차 반등은 네. 끝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변곡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잘 네. 보세요. 여기서 여기 이게 저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격이 어디야? 네. 딱 50%. 그죠? 네. 이거 봐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참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어, 밑에 산 사람 많이 올라왔는데, 교체되는 종, 그 딱 위가, 위에서 50% 빠졌던 사람들은, 어, 이거 반 꽂았구나. 팔라고 그러고, 어,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어, 이거 이제 다 올라온 거 팔라고 그러고, 그런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네. 할 때는 이렇게 보였을 때 이 중간 라인이 제일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물량을 조금 줄여서 5%뿐이 안 되네요, 비중이. 그럼 좀 더 들고 가보세요. 네. 이번에 레벨업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로 17,000원,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여기 오면 그때 파세요. 네. 한 번 더 레벨업, 더 사진 마세요. 변곡 라인이기 네, 네. 때문에 16,000원 네. 위에 16,000원, 네. 17,000원 요 사이에 된다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예. 네,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사면 네, 안 돼요. 아직 감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네, 한번 네. 대응해서 매일 안 되면 매일 걸어놓으세요. 16,500원 여기서 매일 걸어놓으세요. 네, 네, 성수씨 개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두산 퓨어셀 23,000원 40%요. 아, 이것도 수도 관련주 이제 아시죠? 예. 예, 수도 관련에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아까 일진하고 똑같아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한 달 전에 그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했을 때 일단 샀다가 예. 일부 이제 수익 실현하고 예. 그다음에 떨어질 때 한 번 더 샀는데 예.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게 뭔가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거래가 나갔죠. 여기 월선 깨졌잖아. 이 거래가 도망갔잖아요. 여기 들어온 애들이 다 나갔잖아요. 여기 이거 봐봐 여기. 예, 다 나갔죠. 여기. 그다음 어때 거래 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거 단기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내 생각은 좀 틀리게 가죠. 주식이라는 게. 예. 매수가 비중 정확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23,000원에 그 네. 지금 비중 40%요.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이걸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예. 예, 반등이 들어올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거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원리를 잡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아까도 매번 예. 얘기했지만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값이 예.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에 저점과 고점에 빡 어디에요? 중간이 딱 걸려있죠? 예. 여기 중간이죠. 여기 지금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라인. 여기 구간이 어디에요? 여기 하고 여기 블록 봐봐요. 여기 딱 어디에요? 여기 변곡점이죠? 이게 중간이라 그래요. 중간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시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할 때 무릎 막 아파요, 허리 아파요. 그럼 그 다음날 비 와요, 안 와요? 오죠. 확률이 높죠. 올 수도 있지 않지만 예. 거의 다 올 확률이 많죠. 그건 왜 그러냐면 통계라 그래. 아, 내가 이런 패턴을 예. 갔을 때 꼭 비가 오더라. 그럼 얘가 올라갈 때는 있는 그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건 뭐를 보냐면 양봉을 봐, 양봉. 양봉하고 예. 5일선. 근데 얘는 5일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깨졌죠. 그러면 여기 5일선이 어떻게 네. 돌거나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네. 이 거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맞죠.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시그널이 그죠? 맞죠. 네. 맞죠? 뭐 거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5일선도 받쳐준 것도 아니고. 근데 지지는 보여요. 여기가 여기서 꼬랑지 네.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거래를 죽여놨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중간값이 어디냐? 네. 23,000원까지 올라와요. 그때 딱 팔고 나와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시세가 딱 들어왔잖아요.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 3, 4일 내에 5일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 이 거래 있죠. 이만큼 거래가 네. 들어온 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봐야 돼요. 이거요. 거래 이만큼 들어왔던 게 이만큼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눌러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세가 네. 줄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와요. 딱 중간값도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3,000원에 네. 팔 수 있어요. 그 위로.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분명히 한 번 더 올랐다가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딱 보고 팔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거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비중이 40% 정도 되는 거. 이거 봐봐요. 네. 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거래. 거래가 없죠, 이게. 이거 보면 하루에 거래 대금 봐봐요. 70억이잖아요. 네. 이 거래 대금 많아요, 작아요? 적어요. 거래 대금 작은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네. 이제 거래 대금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오면 그때 예. 그 매도하면 돼요. 23,000원, 24,000원에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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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시간이 아, 없어서 아, 얼른 빨리 종목. 예, 예. JLK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6,000원. 따라갔어요? 왔어요. 이번에 따라갔어요? 네네네. 아, 그래요? 아니, 따라간 게 아니라 네. 장치고 며칠 저녁 받게 돼. 네. 들어가가지고 물렸어요.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 이런 것들은. 아 그럴까요? 네, 한 번 더 움직이,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얘 한 번 더 이 거래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그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네네. 네. 단기 매매해야 돼요. 네네. 아 단기요. 네, 얘는 장기 가면 안 돼요. 예. 그, 네. 아 그럼 네. 올라올까요? 예, 네, 올라와요.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아요. 은봉 이 거래가. 거래가 한번 네. 눌러놨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 거래가 딱 들어올 때 한번 튈 거예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짧게 짧게 치고 나와야 되고 이 종목은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오고 네. 이 중간값이잖아요. 여기 상 들어오고 여기 캔들이 중간값이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네. 전략을 써서 우리가 매수 매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중간에 딱 잡혀있죠. 월요일, 화요일에 네. 양봉 하나 들어오면 위로 한번 딱 칠 거예요. 그럼 17,000원에서 18,000원을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아, 네. 아,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꺾어서 이렇게 딱 네. 올라가고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걱정했어요.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 2부가 다 끝났네요. 이따 저는 4시 50분에 이데일리 본사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시간 되신 분들 우리 이데일리 멘토님들이 1시부터 강연을 하니까요. 꼭 오셔서 하반기 전략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 4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